자, 또 하나가 이제 톰슨 효과. 톰슨 효과는 여태까지는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얘기했는데, 톰슨 효과는 그게 아니라 하나의 금속, 하나의 동일한 금속을 갖고 양쪽에 온도차를 두고 예를 들어서 전류 흐름이 고온 쪽에서 저온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발열을 하는 거고, 반대로 전류 흐름이 저온 쪽에서 고온 쪽으로 흐르게 되면 이건 거꾸로 흡열을 한다. 예를 들어서 철 같은 경우에는 고온에서 저온부 쪽으로 전류를 흐르게 되면 열을 흡수하지만 구리 같은 경우에는 방출을 한다는 거죠. 금속에 대한 특성에 따라서 같은 전류의 흐름이라도 흡열할 수도 있고 발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효과를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은 제어백 있고 펠트에 있고 톰슨이었어요. 자, 제어백 두 금속, 서로 다른 두 금속, 이중 금속에다가 온도차, 열, 기전입니다. 간단하게 암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펠트에 이중 금속 플러스 온도차, 전류 흐름에 따라서 발열이냐, 방열이냐. 톰슨, 이중 금속이 아니잖아요. 그냥 동일 금속의 온도차, 전류 흐름, 발열 혹은 방열. 이렇게 해서 꼭 이제 암기를 하셔갖고 나머지는 이제 푸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제어백 이중금속, 온도차, 열기전. 펠트에 이중금속, 온도차, 전류 흐름, 방열, 발열. 톰슨, 동일금속, 온도차, 전류 흐름, 방열, 발열. 하면 이 공통적인 게 여기까지 갔고, 여기서는 이렇게 갔고. 그래서 이제 암기를 쉽게 하시는 거죠. 쉽게. 그래서 열전 효과는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